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가수 영탁, 그리고 그의 숨겨진 이야기와 푸른만장한 삶의 여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 본명 박영탁은 1983년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태어나 올해 만 40세가 되었습니다. 안동에서 성장한 그는 안동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불리며 그의 인생은 예술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그의 인생과 성공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영탁의 음악적 재능은 가족 내에서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영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음악적 조예가 깊은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었으며 퇴임 후에도 노인대학에서 노래를 가르치시며 교가 여러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영탁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음악 여정은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학생 시절 어린이 합창단원이 되었지만 비염으로 인해 노래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발목 부상으로 인해 영구 나사목 고정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학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그를 시험에 들게 했으며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조차 거의 포기할 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던 포장마차에서 트로트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고 이는 그에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밀라그로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고 누나 넌 완벽해를 시작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음악 경력은 그가 발표한 수많은 히트곡으로 꽃을 피웠고 싱가포르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그의 음악적 재능과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곡들은 유명 아티스트들로부터 신뢰와 선택을 받으며 국내 음원 플랫폼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스타엑스 남성 트로트 가수 부문에서 무려 38주 연속 2위를 차지하며 13만 6,301표를 받았습니다. 이는 영탁에 대한 대중의 깊은 사랑과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영탁의 음악은 그의 진정성과 노래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에 공감하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합니다. 또한 그의 무대 매너와 친근한 이미지는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영탁은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38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영탁이 가진 음악적 가치와 그를 향한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팬들은 투표를 통해 영탁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며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러한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무대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나길 기대하며 영탁에 대한 대중의 사랑과 응원은 그가 걸어갈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탁의 인생 이야기는 그가 겪어낸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열정과 음악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